안녕하세요. 오늘 리뷰는 캐피탈 스마일 시계입니다. 이 제품은 2019년 모델이고요. 몇 년 전에 나왔던 제품하고는 디자인이 약간 변경돼서 나온 제품입니다. 이렇게 눈 두 개짜리 제품하고 이 눈 네 개짜리 제품하고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왔고요. 아시다시피 특별한 기능은 없는 제품입니다. 두 가지 모두 무게감은 좀 있고요. 일반적인 시계 같은 경우에 이 돌리는 용도가 이 3시 방향에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4시 방향에 용도가 있습니다. 시계줄도 팔부착이 쉬워서 커스터마이즈하기 적당한 제품입니다. 기본적인 기능으로는 이 눈 두 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10기압 방수고요.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 방수 정도 가능한 제품입니다. 수영이나 다이빙 시에는 착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. 이 눈 네 개짜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기압 방수까지 가능하고요. 일반적인 생활 방수 가능하고요. 그러니까 수영까지도 착용이 가능합니다. 이 상품의 제품명이 다이버 시계인데 매장에서는 다이빙 시에는 착용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방수가 완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제품 모두 격렬한 운동 시에는 착용을 자제하는 걸 권장하고요. 자기가 있는 제품하고는 같이 보관을 안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강한 진동을 느꼈을 때 일시적으로 시간이 멈출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가격은 이 눈 두 개짜리 같은 경우에 17,380엔이고요. 이 눈 네 개짜리 같은 경우에 2680엔입니다. 일본 내 세금이 포함된 가격이고요. 일본 매장 발매가입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나침반 시계인데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계줄에 나침반이 달려 있습니다. 저는 2013년도에 구매돼서 몇 번 착용을 하다가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 올해 스마일 시계가 유행을 하면서 스마일 시계 줄에 이 나침반을 다는 게 같이 유행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 나침반 시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나침반 시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발매를 하고 최근에는 발매를 안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스마일 시계보다 매물 구하기가 확실히 어려운데요. 그러니까 매장에 재고가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 구매하셨을 수도 있는데 발매는 확실히 몇 년 사이에는 없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옥션이나 일본 옥션이나 뭐 일본 개인 매물 파는 사이트 같은 데서 간혹 매물이 올라오기는 하는데요. 이제 박스까지 모두 있는 풀세트로 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. 뭐 시계만 팔든지 아니면은 이 나침반만 올라오든지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들이 간혹 올라오기는 하는데 그것도 가격이 좀 센 편입니다. 이 스마일 시계는 올해 한 번 정도 더 발매를 한다고 뭐 예정은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특별한 사항이 없는 이상은 발매는 확실히 될 것 같고요. 한 번 정도 더 나오고 다음에는 다른 디자인으로 이제 시계가 나온다고 하니까요. 이 스마일 시계 구하시는 분들도 뭐 개인 매물을 구하시든지 아니면은 다음 발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세한 디테일 샷은 리뷰 보시면 되고요. 다음에도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